그동안 우리가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학습을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부터 약 20회에 걸쳐서 앵귤러 머티리얼,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의 가장 디폴트죠. 디폴트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앵귤러 머티리얼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색상도 아름답고 뭐 이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논리적인 부분만 학습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 이번 에피소드부터 공부를 하시면 이전에 공부했던 논리적인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답고 미려한 그러한 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트라기보다는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앵귤러 머티리얼을 먼저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VS Code를 해서 Angular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 되면 버전 4.0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패키지 JSON 파일을 열고 보시면 패키지 JSON 파일이죠. 이게 열어보시면 이 버전이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5가 아니라 4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2017년 11월 10일이에요. 지금이 맞는지 모르겠다. 대충 그 정도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만들 때는 4.0 버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 자동으로 우리가 앵귤러 그러니까 엔진 뉴 뭐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작을 하게 되면 4.0 버전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시점에는 아마도 5.0으로 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4.0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5.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앵귤러 업데이트 가이드가 있어요. 이름이 앵귤러 업데이트 가이드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4.0에서 5.0으로 검색 바꾸는 방법을 여기가 앵귤러 파이어 베이스 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이어베이스 앱 형식으로 우리 파이어베이스 다음 머티리얼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할 게 파이어베이스 앱 만드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4.0에서부터 5.0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npm이면 npm, yarn이면 yarn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npm도 좋고 yarn도 좋고 둘 다 잘 됩니다. 그래서 show me update 방식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뭐 위에 있는 거 일단 무시하고 밑에 있는 것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를 이렇게 넣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쯤에는 이 버전들 좀 다를 거예요. 지금 2.4.2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뭐 3.0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3.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앵귤러부터 업데이트를 시키고 요 사이트 이름이 앵귤러 업데이트 가이드입니다. 나와 있죠, 그죠? 가이드를 해서 그런 다음에 요 이제 앵귤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대개 이제 질문하시는 게 왜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느냐고 이게 가장 표준 디자인 모듈인데 왜 부트스트랩을 안 쓰고 앵귤러 머티리얼로 하느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네, 부트스트랩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두 가지 이유로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습니다. 첫째, 제가 부트스트랩을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고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은 일단 옛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앵귤러가 등장하기 전에 그 돌도끼 만들 때 그때 옆에서 막 디자인하던 분들이 그 옆에 부트스트랩으로 돌도끼 옆에 막 돌도끼나 화살초 돌화살초 만들고 할 때 옆에 앉아서 디자인하던 분들이 요걸 썼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무려 이게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은 제가 부트스트랩을 절대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옛날 기술인 건 맞습니다. 지금 최신 기술은 앵귤러 머티리얼과 그리고 CSS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죠. CSS 그리드 이건 우리 강의도 했고 수업도 했었잖아요. CSS 그리드로서 처리하면은 부트스트랩으로 하루 걸릴 일이 CSS 그리드로 하면은 5분이나 10분 만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부트스트랩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요 기술이 훨씬 더 진보적인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CSS 그리드와 앵귤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고서도
훨씬 아름다운 그런 좋은 사이트들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앵귤러 머티리얼 관련해서 수업을 앞으로 20회 관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이전에 공부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죠. 그러니까 앵귤러 강의 여러분들이 앵귤러 강의 그래서 뭐 유데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예외 없이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들을 참조를 하셔서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부트스트랩을 다루지 않고 앵귤러 머티리얼과 CSS 그리드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부트스트랩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말이 좀 길었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부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0으로 패키지 JSON 열어봤는데 이미 5.0으로 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0인 경우에는 5.0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버전을 쓰거나 Material과 CDK, Component Develop Kit이죠.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Night Build,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NPM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YAN을 쓴다 그러면 YAN Add 하시면 되겠죠. YAN Add,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이제 좀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을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Noob 애니메이션 모듈 이것은 지금 이거는 일단은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컴포넌트 모듈들 이런 것들 샘플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나중에 학습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버튼 모듈 앞에 매치 붙어 있잖아요. 매시 머티리얼이고 이것은 이제 앵귤러 머티리얼 버전 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앵귤러 머티리얼 그 초기 버전은 매시 아니고 MD였어요. MD 버튼 모듈 해서 MD가 머티리얼 디자인 약자였죠. 그런데 최신 지금 이제 2.0 머티리얼도 버전 2.0으로 넘어서면서 이 앞에 확장자 아니죠 이 프리픽스가 매스로 바뀌었다는 거. 매가 메시 들어있으면 아 요거는 최신 버전 앵귤러 머티리얼이고 그리고 MD가 붙어있으면 아 예전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하시면서 샘플 코드들을 많이 볼 텐데 그 샘플 코드들은 대부분 MD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MD가 이 MAT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심도 가져올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기본적으로 심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4종류의 심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디폴트 기본적인 게 인디고 핑크예요. 인디고 핑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스처 스폴트는 이제 터치입니다. 뭐 밀어서 버튼 뭐예요? 잠금 해제 이런 것이 다 제스처죠. 그것을 이제 매트 슬라이드 토글, 매트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쓰려면은 햄머 JS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설치하십시오. 하는 김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콘 우리가 많이 쓸 아이콘도 나중에 가져와서 폰트와 아이콘 그죠?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 가져다 쓰고 그리고 폰트도 제공하는 폰트도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단계들을 좀 쭉 길게 이어지는데 이 단계들을 하나씩 보고 그리고 머티리얼 .angular.io에 있는 example 예제들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간단하게 이 Angular 프레임워크와 Material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작은 학교 이름이 Tiny School이에요. 작은 학교라고 하는 Tiny School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진행하고 대략 시간은 3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하실 분량이죠.